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0페이지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구약성경 950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 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주셨어. 유럽에 잘 다녀왔고 참 유럽에 일어나는 그 역사를 보면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갔을 때는 유학생들 뭐 그 몇 명 안 되죠. 내 유학생들 중심으로 이 복음이 심어지더만은 이번에 가 보니까 이들이 벌써 이제 영 산업인이 되었어요. 어떤 교회에서도 벌써 또 장로로 임직받고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유럽에 이 나라로 자꾸 파고 들어가고 그래서 참 우리 렘넌트가 눈에 보이듯이 잘하고 있는 걸 보고 참 감사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그걸 몰랐는데 내가 이번에 보니까 유럽 쪽에 나라가 한 50개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개 나라 아니지만서도 이 복음이 막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에 대해서 전문에 성공한 영적 서밋인데 세상 서밋인데 이 우리는 굉장히 그 세상 성공에 대해서 매력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 그렇게 성공한 솔로몬이 이게 뭐 다 헛되다. 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헛되다 계속 모르지만은 성공자가 그런 말했습니다. 정말 그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이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느냐. 그러면서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 뿐이며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모든 수고,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모든 수고지요. 내게 소득이 뭐냐 이게. 그렇게 한 결과 내게 도대체 소득이 뭐냐 이게. 아마 이 소름을 통해서 상당히 우리가 도전도 받고 많은 부분을 다 깨달아야 됩니다. 전도서 2장 22절에서 24절이죠. 23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평생에 근심밖에 없었다. 아니 평생을 살면서 일평생에 아, 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돌아보니까 이것밖에 없다 이제 늘 근심 속에 있습니다. 참 억울하잖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것저것 늘 근심에 엉켜가 살잖아요. 이 성공자가 한 말입니다. 대단한 성공자가 지금 이 말을 더 이상 육신적으로 보면 성공할 것이 없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번에 고백 속에서 우리는 많이 깨달아야겠죠. 그러면서 그러했습니다. 그게 분명히 그런 말을 했잖아요. 수고한 것이 슬픔 볼 게 없었다. 자기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결과는 슬픔밖에 없었다. 이게 뭐 결과 오면 좋은 결과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건 잠깐이고 슬픔밖에 없었다. 참 뭐 막 깊이 그 인생에 살아가는 의정에 모든 것을 깨달았지요.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밤에도 그의 하는 일은 대단하지요. 그 마음이 밤에도 쉴 수가 없다. 쉬지 못했다. 참 이거 들으면서 밤에도 쉬지 못했다. 이 인생입니다. 화려하지요. 왕이요. 뭐 대단한 학자요. 뭐
대단한 정치가요, 뭐 대단한 사업가였어요. 아마 지상에서 이 사람만큼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했으니까. 그래 해놓고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이거 참 우린 이해 안 되지요.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거 찾고 있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요. 이 사람은 그 이 세상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쾌락까지도 연구했다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연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뭐 우리는 그 연구할 필요도 없이 막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 그래요. 이 사람은 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놔놓고 이 사람이 입에서 고백이 성공해놔놓고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다 그랬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대단한 일을 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사람 그거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헛되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속이지 말고 여기에서 이분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이 제대로 설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이 사람요, 사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릴 적에 왕이 됐어요. 다윗 다음으로 왕이 돼서 이 사람은 정치를 한 사람이에요. 정치 알죠? 그 왕해가지고 왕 지금 대통령하고 틀립니다. 왕적인 정치는 막 굉장합니다. 백성들이 꼼짝 못하잖아요. 이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이 정치한 이 사람이 정치로 하면서 고백이 나옵니다. 전도서 1장 13절 15절이면 정치가 어떻게 어렵냐 이걸 이야기하지요. 그럼 그런 말씀이 1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 보면 13절에 15절에 그런 말씀이죠. 마음을 다했죠.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이 정치의 마음을 하고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왕으로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려진 것을 곱게 할 수도 없고 모자라는 것을 채울 수도 없도다. 봐요. 이 정치를 하면요, 이 구부러진 것을 바라야 되지 않습니까? 또 모자라는 걸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왕, 그것도 왕도요, 시시한 왕이 아닙니다. 이제 왕이 되자마자 이제 기본 산정에 가서 첫 번째를 지었어요, 제사를. 그 하나님이 내 뭘 원하라 하니까 나는 아비 다윗 같지 않습니다. 내게 이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지금요,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지고 지금 통치하는데 이 말 하잖아요. 이 백성들의 구부러진 것을 바를 수 없다, 이 말. 정치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는요, 이렇게 국민들의 절반의 힘을 가지고 대통령이 합니다. 절반은 반대예요. 대한민국 정치 어렵잖아요. 또 정치가 되면 막, 뭐 대통령이 되면 한 번만 이제 바라보겠다고. 좀 한 번만 자기가 뭐 전임 대통령도 못하고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우린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누가 전 대통령들이 누가 써도 또 그 자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정치도 사탄이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파다 좌파다 해가지고 맨날 뭐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데모하고 그거 안 되잖아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갈라집니다. 막 서로 시시거리고 말이에요. 전원들 때문에 나라가 안 된다고 그러고 이놈들 때문에 나라가 안 된다고.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나라 백성인데 말이지. 같이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대통령도 어떻든 우리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천주교 다닌다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정말 원하는 정치 갈 수 있도록 모든 백성을 다 끌어안고 내 편만 끌어안는 게 아니고 전부를 끌어안고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독교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지금 애국할 수 있는 길이 기도밖에 없어요.
저게 얼마나 무서운 게 합니까? 저기 따개지면요, 가정도 따개져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 사단의 작품입니다. 이 악한 사단이 정세 건세를 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가 산산해져 오는 겁니다. 그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지금 정치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기독교인만 기도해도요. 물론 그동안에 기도한 기도도 있지만은 우리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가 정치를 해도 이 구부러진 것을 바를 수도 없고 마치 바람 잡는 것 같아요. 정치를. 이 바람 알잖아요. 바람이 잡힙니까? 여기에 답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죠? 참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얼마나 큰지를 전무후무한 지혜를 줬어요. 학자입니다.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솔로몬이. 이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막 서바 여왕 같은 와서 막 와보니까 막 진짜 와서 들어보니까 더 하거든요. 이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학자에게서 나온 입에서 말이 뭡니까? 전도서 1장 16절 18절에 보면요.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이분에게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보면 1장 16절에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해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내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인 줄 알아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다. 지식을 더하는 자에는 근심이 많다. 아니, 이거 알면 알수록 근심, 번뇌.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좀 머리를 시끄러워 이렇게 막 좋아하는 게 자연인이죠. 일단 자연인은 그 자연 속에 파묻혀 있으니까 사람만 안 들으니까 뭐 누가 뭐 자기 간섭하는 사람도 없죠. 그 자연의 속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 단순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겁니다. 사람이 많이 배우고 많이 알면 알수록요, 이 근심, 걱정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치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면요, 이 사람 막 금방금방, 나도 이렇게 신문을 본다든지 뉴스 볼 때는요, 야, 이거 글러내지 않고 그냥 보면 큰일 나겠다, 이게. 그죠? 난리가 나지요. 그러니까 이 소름만큼 학자가 없는데 알고 나니까 그게 또 참 뭐냐 근심이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예루살렘에서 제일 큰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도 시시한 사업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지고 사업을 했으니까 누구도 당할 수 없잖아요. 이 큰 사업은 뭘 말입니까? 경제, 돈벌이 최고 잘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뭐 얼마나 이게요? 그래 전도서 2장 4절 뭡니까? 2장 4절에서 24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여러분이 읽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고백이 내가 밤에 잠도 못 잤다입니다. 그 사업이 쉽습니까? 절대 안 쉽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추구하는 권력,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돈도 다 있어요. 아십니까? 진짜 이거 막 많이 알면요, 막 여기저기 막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난립니다. 사람들이 말이지 이거 부러워하잖아요. 그래서 애들 공부 잘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니 해도 이게 돈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바라는 이것이 솔로몬이 딱 하지 보니까 정말로 정치 가정의 정치가요
정말 학자 중에 학자요, 경제인 중에 경제인, 그가 다 성공해놓고 다 어때도다. 우리는 생각 조금 해봐야 됩니다. 예수 믿고도 지금 마음 여덟 둔 사람이세요. 돈만 더 있으면. 예, 그렇죠. 내가 좀 더 남보다 더 많이 알면, 그리고 내가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예, 이거 여러분 속히면 안 됩니다. 속히면 큰일 납니다. 또 범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범사에 대해서 전도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네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읽을 때가 있고 정말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이 범사가 형통하면 좋겠는데 범사는 계속 돕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당히 우리는 이걸 따라야 됩니다. 또 이 사람도 여기 속이거든. 전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거 성공해놨더라도 범사가 그렇던데 이 범사가요, 이게 막 굉장한 변동이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는 태어날 때가 있어요. 또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 성공한 것을 그대로 웃겨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놓고 갑니다. 이런 때가 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도 있다. 그러면서 정말로 치료받을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도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도 있다.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도 있다. 그렇겠죠. 춤출 때도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참 무섭죠. 끝까지 사랑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전쟁할 때 있다고 평화가 있다. 이 범사 보십시오. 나는 내대로 이걸 성공하고 딱 붙잡고 있었는데 이게 범사가 그렇지 않아. 병이 들기도 하고 어? 죽음이 오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범사를 보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그래요. 시간. 이 시간이 멈춰있지 않잖아요. 전도서 11장 9절에 10절입니다. 어릴 때가 있어요. 여기 말하자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릴 때가 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11장의 9절에 읽습니다. 청년이여, 네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일을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을 떠나게 하지 않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느냐. 어릴 때 검은 머리 흩어 노인. 어릴 때도 있고 청년 때도 있고 정말 검은 머리죠. 이제 좀 뭐 장년이죠. 장년 때가 있고 노년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사실적인 걸 가지고 이대로 가면 되겠는데 이게 다 시간이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소로몬이요. 이 말 하면서요. 나중에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최고다. 할렐루야. 이거 다 그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80이 되어 왔는데도요, 이 복음 속에 누리고 있으니까, 이거 영향을 안 받아요. 진짜입니다. 물론 불신자 때에 내 고통당한 것은 안타깝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이 복음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라고 한 것을. 그러니까 뭐 저는 내가 청년 때 예수 믿었잖아요. 32살에. 그때부터 올인해버렸어요. 그럼 올인해나가니까 엄청난 거 있죠. 도저히 내가 여태까지 보지 못한 세상 속에서 이 영으로 태어난 내 속에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엮었잖아요. 뭐 그분이 뭐 주인 되시고 뭐 그분이 다 내 인생을 책임지버리고 그분이 내 목회를 갖다 다 당신이 하시고 그분이 내 가정을 다 엮어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 내가 근심할 게 뭐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밤에 잠 못 잘 일이 뭐 있습니까? 결국은 지금 누구와 일해합니까? 어릴 적에 벌써 왕이 됐지만은 실제 일에 파묻힌 거죠. 막 왕의 잘 일만 잘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나는 내 아비같이 않으니까 하나님 이 정치를 하려면 내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준도 백성들이 구부러진 것을 바로지 못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니 우리 같이 잘못은 속해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복음 속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에게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아직도 이런데 마음 두지 마세요. 저는 1년 만에 밥도 준다, 돈도 준다 알았어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뭐 하나님 것이 내 것이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막 이런데 급급하지 않았어요. 만나서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이런 것은 다 주님이 다 준비해놨다는 거.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실 것이라는 거.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급급해요. 뭐 돈만 있으면 되겠고, 뭐 내가 좀 뭐 자리만 좀 좋으면 되겠고 말이야. 내가 그리고 뭐 좀 더 많이 알면 되겠고. 그거 다 허상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연구해 보니까 이게 다 헛된 거예요. 더 속히지 말아요. 아유, 그러면 목사님, 그럼 농사도 짓지 말고, 그러면 장사도 하지 말고, 그러면 사업도 하지 말은 그 말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장사의 딸란트를 줘가지고 그 딸란트를 타고 들어가서 장사를 하면서 사람 살리라고. 전도하라고 준 거예요. 거기에서 돈 나오면 그 돈 가지고 세계보마로 준 거예요. 아십니까?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밥은 하나님 먹여줍니다. 할렐루야. 내가 돈 안 버리도 밥은 하나님 먹여줘요. 나는 알아요. 한 번은 내가 이제 오산에 내가 이 전철 타고 내면서 이제 공부를 할 적입니다. 수원역이 차가 잠깐 대이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 봤습니까? 거기에서 야채가 양다리가 없는 사람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뭘 봤는지 압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직장 가요. 못 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술 먹고 있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밥도 미고 술도 먹게 하는구나. 여러분, 나는요, 예수 믿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성도를 먹이는 걸 다 반 줄 믿습니다. 절대 속히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범사를 우리는 잘 알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요, 이런 것을 준 것은 뭘 말합니까?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얘기야. 이거 가지고 있어도 범사가 죽을 때 오는데, 병들 때가 오는데, 이 가족 식구가 누구 죽으면 슬플 때가 오는데, 이런 것 가지는 안 된다. 범사가 다 때가 있다. 그리고 네가 항상 그럴 줄 아나. 너 늙어져. 늙으면 뭐합니까? 밥도 자주 못 먹는데. 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것을 한 이유는요,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결론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 말하는 게 결론. 이 말입니다. 네가 결론을 가져라.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결국은요,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 답이. 다른 게 없습니다. 왜 답이 안 됩니까? 성공했는데도 답이 안 되잖아요. 저만큼 성공하면 더 어떻게 성공합니까? 이러면 인생이 끝나야지요.
행복해야지요. 정말 이제 더 부러울 게 없어야지요. 성공했는데도 입에서 헛되고 헛되다 그랬습니다.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은혜 속에 살 적에 호암동에 집이 얼마나 후진느냐. 주인 아주머니가 전기세 아깝다고 낮에는 불을 안 줘요. 전기를 갖다 안 줘요. 이제 어두워질지 그때 전기 줘요. 사실 낮에도 얻었거든요. 그 방이 서래 뜨이온 집이 돼서 낮에는 촛불을 켜야 돼요. 월 4천원짜리 방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내가 전세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했다니까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계신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 안 들더라고요. 사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솔직히 이름을 이수호 집사가 감동받은 게 있어요. 어땠나? 옛날에 그 무너지는 교회 있잖아요. 뭐, 폭탄만 했다는 거. 이 양반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팔라고 내놓고 이런 그때 왔다 갔다 했어요. 뒤에 사택에 가보니 깜짝 놀란 거예요. 사택 방 하나에 다섯 식구가 사는 거예요. 부엌에 가보니까 부엌도 개판이고, 천장에는 보니까 깡통이 달려 있었어요. 왜? 비가 오면 제가 받으려고 깡통을 달아놨어요. 그때 교인이 적은 교인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우리 집사람한테 애들 미안하지만은요,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정말입니다. 이수호 집사가 그러대요. 나는 당신이, 목사님이 내가 사택 가보고 알았다고. 사택 가보고 당신이 어떤 사람을 알았다고. 왜?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왜? 그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참 행복을 주니까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공해도 안 되잖아요. 범사가 그냥 있지 않잖아요. 기한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는데요. 이 시간이 자꾸 가는데요. 늙어버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늙으면요, 돈 아무리 많아도 좋은 것도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건 답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에 결단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나는 돈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뭐 하려고? 이거 가지고 내가 어찌 되려고? 나는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병들어 올 건데요. 안 그렇습니까? 병들 때가 있을 건데, 범사에. 이걸 여러분 안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가 살아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똑똑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자기 권력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좌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간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쏙기다 나게 갑니다. 나중에 가서 죽을 때에서 헛되고 헛되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청년의 때입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참 대단하죠. 여기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입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늙을 때 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눈이 어두워지는 거지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이요 성공자가 고백입니다. 청년의 때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나는 우리 청년을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막 깨놓고 말이죠. 제가 32살에 청년의 때 믿었습니다. 청년의 때 믿으면서 저는 계속 올인해 나갔습니다. 왜? 세계가 틀려요. 내가 살아온 세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인 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채우고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는데요. 이 세상 아니라는 거. 영적 세계에 눈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약 많이 올렸잖아요. 제가 하나님 만나면서 평안을 얻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는 또 그뿐 아니고 정말로 이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 그래서요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 달부터 이거 했어요.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나갔어. 그 다음 날부터 새벽에. 그러고 그 다음 날부터 퇴근 시간에 술집에 안 가고요. 교회에 들려가지고 말씀 받습니다. 이거 받습니다. 하고 싶더라고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예수 그렇게 오래 믿은 사람 새벽 기도할 못해요. 그런데 그냥 하고 싶어요. 하나님 받은 은혜가 하나님이 만나니까 참 평안하고 앉아요. 그래 갔더니 말이요. 아예 하나님이 이걸 줘요. 은혜 뭔지 압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택한 백성은 하늘의 은혜로 삽니다. 아, 이 은혜를 받으니까 삶이 행복하고 일이 재미나고 즐거워요. 그래서 내가 아 하나님 백성은 은혜를 받아야 되구나. 그리고 또 내게 뭐가 오는 줄 알아요? 이 믿음을 줘요. 내가 믿어야 되겠다. 믿어지는 거 있죠. 믿어지는 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믿어지면서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약속이고 정말 밥도 주고 돈도 준다. 다 믿어지는 게 있죠. 이 믿어져요. 믿음이요. 그러면서 내게요 강한 능력이 와요. 와, 이 힘이 막 힘이 오는 거 있죠. 힘이 싹 빠져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내적으로 막 힘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은혜가 오는데 매일같이 어떻게 내가 새벽에 기도 안 가고 어떻게 내가 말씀 속에 안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한 5-6개월 지나니까 또 뭐가 보이냐니까 이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신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고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모든 것을 역사 다 하는 거 있죠. 아니 이건 또 뭐야? 나는 이것만 해도 행복한데 이건 또 뭐야? 이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예수 영접하면 내 속에 성령 하나님 오십니다.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다 가르칩니다. 영의 세계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당신이 나의 모든 문제 역사는 이건 뭐야? 신기한 거 있잖아요. 그때부터 나는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이 나를 인도 역사한 그걸 보는 거예요. 아니 맞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내 인생에 계획이 필요 없구나. 이분이 내게 계획을 가지시고 이분이 내를 인도하시고 역사한다면 나는 때이 잡았다. 진짜 때이 잡았어요. 조금도 내가 머리 쓸 필요가 없고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 있죠. 아 결국은 이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내 안에 오신 이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그래서 제가 1년 반 만에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주인을 모시는 순간이 내에 대해서 끝나버렸어요. 왜? 돈?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돈 다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만물의 소유주가 지금 내 안에 있잖아요. 만물의 소유주가 당신 뜻대로 모든 걸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그분이 창조주입니다. 병? 그분이 창조주니까 병? 죽은 자도 살린 분이니까 할렐루야.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믿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을 모시니까 나에 대해서는 끝냈고 뭐 가정에 대해서는 조금 늦겠지만 가정도 주님을 주인으로 목회도 주님 주인으로 제가 이렇게 사는데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잖아요. 사람은 스트레스 때문에 다 병이 와요. 갈등이 없잖아요. 염려가 없잖아요. 걱정할 게 없잖아요. 주님이 다 맡았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그냥 갑불이 있으면 괜찮을 것인데 아이기 불이게 걸리는 거예요. 28년 전입니다. 가끔가다 시험이 와요. 아니 안 왔거든 시험이요. 솔직히 제가 초신자로 있을 적에도 이렇게 나가니까 시험이 없었어요.
초신자는 초신자로 이 은혜 속에만 말씀과 기도 속에만 가면 되는구나. 시험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걸 깨달고 있는데 더 시험이 없지요. 주님을 주님. 그런데 이상하죠. 28년 전입니다. 자꾸 이렇게 시험이 하면서 와요. 기분 나쁘거든요. 시험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성도에는요. 시험들만 돼요. 두 번째, 참 안타깝지요. 야, 이거 왜 사람을 못 모서나요? 그동안에 주님을 모시고 초신자 때도 내가 사람을 넘어섰는데 오산에서 2년 3개월짜리 목회할 적에도 사람을 다 넘어섰는데 왜 지금 내가 사람을 못 넘어서나 말이야. 그때 비하면 더 내가 더 영적 생활이 더 높아졌는데 그리고 가끔가다 교회 문제 오면 그게 걸려드는 거 있죠. 자존심 상했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게 상한 줄 압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더 기막기가 됩니까? 그래 막 그때 내가 요한복음 19장 30절 양수리 수양관에서 전도자를 통해서 이건 주님이 하신 말이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결론 끝하는 야 이건 또 뭐야? 이 도대체 뭐냐? 내가 요한복음을 그렇게 봤는데 왜 이 성경구절 마음에 닿지 않았나? 또 신구약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결론인데 왜 그건 못 알았나? 그냥 기도 많이 하다가 은혜 속에서 사실 성령이 인도하고 나의 주인이란 그것만 알았지 성경 66권의 핵인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몰랐구나. 그때 내 마음속에 이제 올인해야 되겠다. 그때 내가 52살입니다. 목회도 한 10년 했겠다. 신앙생활 이만 했으니까 목회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이숙제에 맡기고 내가 여기에 도전한 겁니다. 30년 해야 되겠다. 한 30년을 해야만이 내가 결론이 날 거 아니냐. 내가 담임 목사인 내가 결론이 나야 강대상에서 이 정도 수준의 어떤 목회가 아니고 정말 완전히 내가 복음 결론 나야 이 순수하고 완전한 복음을 줄 거 아니냐. 담임 목사가요. 이 자리 뭔지 압니까? 연구해가지고 성경 연구하고 뭐 책 참고해가지고 하는 자리 아닙니다. 이건 정인의 자리입니다. 아십니까? 나를 누가? 주님이 나를 정인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몰랐으면 막 그냥 아니야. 나는 이거부터 먼저 해결해야 됐다. 그걸 갖다 아브라함이 25년 걸렸고 모세가 80년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순하게 이게 복음 결론 나올 것이 아니다. 단순하게 이게 결론 나오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내가요. 올인했잖아요. 한 번 전 올인하면 다른 거 생각 안 합니다. 계속 복음 들었죠. 진짜 미쳤어요. 집 밤에 잘 지게 시간이 아까워서 테이프를 꽂고 들었어요. 근데 복음만 계속 끌어보잖아요. 5년 딱 되니까요. 반석. 반석 알죠? 시험이 없는 거 있죠? 사람을 넘어서기 시작한 거 있죠? 또 그뿐 아니라 문제 사건 앞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물론 내 이전에 영적 생활이 뒷받침은 돼 있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이야 이 복음 대단하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막 그게 막 300명이 뭐 500명으로 막 1000명으로 막 불어나는 거 있죠. 기적이에요. 전도가 아닙니다. 말씀들은 성도의 가슴을 치니까 막 목사님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뭐 제가 막 이미 벌써 복음에 대한 사실을 가지고 정의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뭐 한 20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교회 짓자니까 교회 짓지 마라. 이 사람들 충격받았지 아직도 사실이 안 됐다. 이 사람들 가지고 교회 짓으면 교회는 많이 모일지만 기존 교회로 돌아간다. 넌 지금 갖고 이 사람들 20년만 복음 속에 이어봐라. 그러니까 내가 벌써 5년 했잖아요. 20년만 해봐라. 그래가지고 20년 했는데 그게 한 5년 전에 그때 드디어 안디옥 교회를 보여주고 안디옥 보면서 순회를 보여주면서 이걸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네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다. 이 시대 7천 지금 글로벌 시대의 7천 전문인들 영적 지도자 중직자 렘넌트 키워서 세계 뒤집어라. 아멘입니까? 그래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왔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모르죠? 지금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청년회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회를 준다 이 말입니다. 참 우스워요. 우리게 청년들 보면요, 내가 이런 말만 했지만은 단언 안 그렇죠. 아니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서부터 태영아에서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거쳐서 또 대학부도 거쳤어요. 청년부 와가지고 정신이 들었는 뭐야. 장가 가려고 보니 돈 없지. 이제 이거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학까지는 그래도 부모품이고 대학까지는 그래도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딱 세상에 나와보니까 정신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다 보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니까 창조주가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내가 보면서 참 안타깝다. 다른 교회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밑바닥에서부터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지금 복음 속에 쫙 자랐잖아요. 아, 정말입니다. 지금 교회가 벌써 뭡니까? 이 강단에서 복음이 28년 들어왔다면 청년들은 다 벌써 복음 들어냈는데 안타까워요. 여러분 청년들이요. 지금 청년 때입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자마자 32살에 올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거 시시해요. 이 다가지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줄길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청년 때 빨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진짜 애들 마음이 학생들 우리 청년을 마음에 담고 말입니다. 막 갖다 기도를 쏙 붙여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 세상 속에 휩쓸리면요, 그냥 무너집니다. 무너질 정도가 아니죠. 그러면서 본부, 본부이 뭡니까? 12장 거기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문이라. 결국은 뭡니까? 전도서 12장 13절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참,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거, 이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예배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인도받는 거, 그게 경외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인도받고 있잖아요.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만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내 인생도 하나님 것이고. 그래서 욥이 그랬잖아요. 열 자식을 거다가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다가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그 많은 재산이 불타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거다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명령 이게 뭡니까? 하나님 명령 이게 복음 아닙니까? 말씀 언약의 백성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심겨져야 되느냐. 잘 박힌 몸같이 심어져야 된다. 못이요. 잘 박힌 몸은요. 빠지지 않지요.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그냥이 아닙니다. 청년 때 하나님 만나면서 저를 올인시켜가지고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도전을 하고 턴을 하고 내려올 건 내려오고 막 이렇게 가니까 아 지금 뭐 나이가 지금 내일 모레 80인데도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한테는 이미 많이 했죠. 내가 30년 동안 이 복음 속에 들어가면 내가 80에 내 나이에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웃음 먹었죠. 나는 80살부터 이제 10게임한다. 그래요. 안타까운 것이 우리 총회에 정경총회장들이 다 그만뒀어요. 정은주 목사 내하고 4살 차인데 이제 그 뒤에 혼자 남았어요. 우리 총회는요. 건강만 좋으면 얼마든지 목회 오래 하도록 괜찮습니다. 이 보십시오. 그죠? 저는 오히려 더 요새 더 힘을 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비행기 타고 갔다 왔다 하고 이러면 여 못 섭니다. 어지러지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요새 뭘 느낀지 압니까? 나이 80이 가까우니까 느끼는 것이 아
내가 지금 하늘의 힘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살구나.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가지고 하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강하게 엮어주구나. 할렐루야. 안 엮어주면 나의 발심은 다 끝나는 거예요. 친구들 죽지요. 몸 약하지요. 주저앉아요. 아십니까? 나이 들면 주저앉으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청년때 예수 믿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 교회 속에서 저를 통해서 증인으로 선 줄 믿습니다. 그 윤 목사가 그런 말 했거든요. 김동우 목사가 미국을 맡았는데 나이 120살에 이제 미국 강단에 가가지고 다른 말 할 거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만 해도 폭발이 납니다. 아십니까? 아, 저분이 그렇게 복음 하지만은 저 나이에 그때 내가 속으로 아멘 했어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동북에 교육자들이 많잖아요. 내한테 조용히 목사님 도대체 52살에 어떻게 그렇게 시작이 됐으며 나이 80년 끝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묻는 사람도 없어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엉켜가지고 여기 뭐 선한 것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다 허송세월 보냅니다. 여러분 냉정해야 됩니다. 영적 생활은 분명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자꾸만 걸려들어와요. 이 영적 문제, 사람 문제, 이 생각 속에 파고들어가지고 나를 자꾸 혼란에 빠뜨려요. 하지 마세요. 좀 냉정하게.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핸드폰이 있어요. 나쁜 거 한 번도 안 들었어요. 나는. 많이 들어오겠지요. 왜? 내 핸드폰 더럽히실까 봐. 내 핸드폰은 복음 듣고 정말 주의 나라 영광이 이 거룩한 핸드폰인데 이런 쓰잘것없는 더러운 거 가지고 내 인생을 만들어 듣습니까? 내가 이야기했어요. 아침에 새벽에 우리 집에 애들이 있잖아요. 저 죽전의 애들 레이 또 지금 여기 동편마을의 애 둘이 이제 서이죠. 내가 가만히 봅니다. 뭐 우리 김군 목사도 집에 텔레비 없어요. 그리고 핸드폰 아예 안 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딸내미 또 동편마을의 딸내미도 텔레비 없애버렸어요. 또 핸드폰도 안 줍니다. 기가 막히는 게 있죠.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뭐 텔레비 안 봤으니 텔레비 하면 오자마자 텔레비 틀어요. 우리 컴퓨터 방에 가가지고 오자마자 컴퓨터 소리 들어가서 게임한다고 막 본다고. 그럼 내 핸드폰을 잘 안 주거든. 그래 할머니 핸드폰을 싹 빼앗아 가가지고 이야 나 기가 막힌 거 봤습니다. 통제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이 더러운 문화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제어하지 못합니다. 이 속에 말려들면 그 병든 문화, 그 타락한 문화, 그런 음란 문화가 막 애들에게 막 들어갑니다, 여러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제일로 생각하는 것이 태영하다. 아예 뱃속에서부터 태영할 때 벌써 영적 서밋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러면 길이 없다. 근데 그보다 조금 나은 것이 이제 유튜브지요. 또 특히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완전 영적 서밋이 올라가야 된다. 사모예가 같이 말이야. 다윗과 같이 말이야. 어린 요셉과 같이 말이야. 그래서 대안학교가 세워진 겁니다. 이제는 세상이 손 못 대게끔 세상 문화가 손 못 대게끔 지도자인 장조장을 위시해서 우리 문집사님이나 우리 선생들이 이들에게 영적 서밋을 보여주고 이들 스스로가 신앙생활하고 이들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이쪽이 대안학교입니다.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초등학교 내보내면 끝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불신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지금 우리 청년들 지자님은 이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속 말씀 속으로 복음 속으로 그러면서 잘 박힌 목과 같이 이 각인 뿌리 채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나? 있습니다, 길이. 우리 강내사에서 계속 이 창조주를 내 마음에 완전히 담고 완전 각인 뿌리 체질화 돼서 이분을 통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장 만물을 하나님 창조했잖아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 같이 영원한 존재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하고 어렵고 사랑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갖다 들어보았어요. 생육본선 땅에 충만한 복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살 수 있는 에덴을 또 만들어줬어요. 이게 창세기 2장 3절 아닙니까? 에덴을 창설했어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 이 에덴에서 살 수 있도록 거기에 인간이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 다 준비해, 월병식분 다 해놨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와 같이 영원히 그러면서 내가 만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려면 네가 이 언약 손대면 안 된다. 선악과. 네가 이 언약 선악과에 손대면 너는 죽는다 그랬어요. 날 떠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맹세를 했는데 이 하와가 희미해지요. 그 사탄이 이걸 들었잖아요. 사탄이 조용히 찾아가서 하와에게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 것 된다. 아, 피조물 존재 하나님 것 됩니까? 그래가지고 사탄에 속해가지고 뱀의 소리를 듣고 결국은 이거 먹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원죄요. 우리 조상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 아담의 모든 후손은 이 죄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 죄를 가졌다는 것은 벌써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로 태어나면 영적으로 말하면 죽은 자로 태어난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장본이 누굽니까?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사단의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피조물 존재에 하나님 떠나면 지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떠나보니까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나를 떠나게 만든 유혹한 그 사단이가 우리를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을 장악해 본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가 들으면 기분 나쁠 겁니다. 사실이거든. 이제 이놈 손에 들어가니까 하는 짓거리가 전부 뭡니까?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는 겁니다. 종교생활. 전부 다 이거 하잖아요. 이걸 해야만이 성공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싹 쏟게가지고. 그러니까 귀신 섬기는데 이제 어떤 문제 옵니까? 정신 문제가 온다니까요. 정신이 고통스러워요. 귀신 들리기도 하고. 자기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떠났으니까 다 책임져야 돼요. 자기 사는 것도 책임지고 병들면 자기 책임져야 되고 또 그리고 가정도 책임져야 되고 이 하나님이 피조물은 책임질 인간이 안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신문제 온단 말이에요. 귀신도 들린다고. 그 정도 아니잖아요. 또 육신이 병들잖아요. 반드시 육신이 병듭니다. 저주의 병이죠. 이제 이 병들면 이제 어디 갑니까? 죽음으로 가는 거죠. 죽음에 가는 길은 어딥니까? 지옥입니다. 나만 죽으면 되는데 나도 내 자식도 그 짓거리를 하니까 결국은 우리는 내 자식까지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압니까? 지금 내노라하고 똑똑한 사람, 박사가 뭐 세상에 공무원인 사람 이거는 몰라요. 영의 세계입니다.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알아요. 그것도 희미하게 하는 사람 몰라요. 오늘 순회캠프 뭡니까? 이거 보러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지금 현장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처절하게 당하고 있는 것 가보면 압니다. 이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오셔야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오셔야만 내가 타는 떠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 사단이 꺾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적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임을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그래서 말씀의 약속대로 여자 후손을 낳았지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처녀 마리아의 처녀 몸에서 하나님 오셨잖아요. 그죠?
이거요, 굉장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선명하게 모르면 또 속에 들어갑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분이 오셨습니다. 뭘 하러 왔습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만나는 길을 열어준 선지자로 온 줄 믿습니다. 우리 죄 문제 아닙니까? 이거 죄. 우리 죄를 갖다가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왔습니다. 그러기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왕으로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분이 예수인데 예수님이 뭐하러 왔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오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 떠난 우리에게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정말로 원수의 손에서 이 원수에서 우리를 건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해결해보려고 종교생활도 하고 사람들은 이걸 해보려고 선을 행하기도 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내 죽으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십자가에서 원수를 꺾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너희들의 모든 이 문제 내가 다 끝냈다. 아멘입니까? 과거 현재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 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0절까지 보면 내가 다 완성했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내가 다 완성했어요. 율법은 죄를 발견하는 것인데 그걸 내가 완성했다 이 말입니다. 다 끝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소서 독생자를 주소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멸망과 지옥으로 갈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주셨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죽습니다. 여러분 안 죽어요. 난 나이 많은 사람들 뭐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고 뭐 또 치료나 또 아닌 사람들 내가 이야기합니다. 세상보다도 하늘나라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세상에는 병도 들고 고통도 당하고 이 천국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좋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요구하잖아요. 제가 거기거든요. 이 사람 가능성이 없을지는 기속 말려줍니다. 못 알아들지는. 이 세상 고통 들어가죠. 있으면 있을 고통입니다. 이 나라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지금 죽으면 이 나라 갑니다. 지금 여기에 살라고 오래 살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제 방향을 틀어서 천국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에게도 그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제가 살짝 가서 그렇게 기도해 보여요. 하나님 이제 식구들도 뭐 더 할 만큼 했는데 또 지금 있어봐야 치료돼 봐야 완전치도 안 되니까 하나님 그다가게 해달라고 말은 안 하죠. 이제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요 이 환자들이 눈치를 채요. 눈치 채요. 그럴 때 내가 턱을 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 뭐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아 그렇지 내가 몰랐지 이분이 나의 이 죄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구세주구나 입으로 신하는 겁니다. 입으로 그래서 그때 영접이죠.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지게 내가 네 마음을 두드러노니 네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너 속에 들어가 내가 산다 그랬어요. 사실은 영접이 뭡니까?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오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신 이 성령이 내 인생을 엮어가면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근래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런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이전 사람이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기 엉켜서 중미성년 인생은 끝났어요. 예수 믿고 세례받은 피발랐다잖아요. 나는 완전 딴 사람이 됩니다. 내가 청년에 대해서 믿으면 이걸 알았다니 내가 딴 사람이에요. 내가 32년 살아온 내 인생이 아니에요. 완전히 딴 사람 됐어요. 그럼 이제 딴 사람 인생, 이제 하늘나라에 맞는 이 영으로 사는 인생을 바뀐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 때문에 막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막 안 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을 만난 사람, 여러분을 관계된 모든 사업이나 이게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잖아요. 이제 복의 근원입니다. 이거 뭐 굉장하잖아요. 우리 존재가 구원받으면 이제 굉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가르치 인도하시고 이건 내가 아니잖아요.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을 적에 단번에 끝난 줄 믿습니다. 차츰차츰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예수 영접할 적에 벌써 주님이 다 끝났다고 했잖아요. 이런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있으면서 이전에 살아있는 여기에 엉켜가지고 아직도 이것 좀 있으면 좀 나을까? 내가 성공하면 좀 괜찮을까? 하지 마세요. 썩히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그러시 하나님이 썩어서 보좌의 경지를 끌어당겨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면 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릇이 쪽발이 되면 뭐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살지 마라.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여러분 제가 빨랑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청년 때 믿고 나서요. 한 5, 6개월부터 전도하러 나갔어요. 귀신 쫓아냈어요. 너무나도 성경 속에 영적 세계를 보여주면서 이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그때부터 저는요 교회 청소하고 돈 있으면 헌금하고 헌금은 얼마나 지금도 그래요. 내가 하루에서 내가 쓰는 돈 중에서 제일 기쁜 것이 헌금입니다. 토요일날 되면 벌써 헌금 다 준비합니다. 지난주에도 내가 슬쩍 보니까요 470만 원 헌금했더라고요. 합니다. 왜? 뭐 하나님이 천지가 다 아버지 것이고 내가 그 헌금을 통해서 하늘께 영광 돌리면 또 주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놈은 아무리 많이 줘도 주를 위해 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 아끼지 말아요. 그건 여러분 거 아닙니다. 안 쓰니까 안 주는 거예요. 교회 헌금 있거든요. 이 연말 되면 막 돈 막 바쳐야 됩니다. 그럴 돈 바치는데 마음을 딱 잡으면 마음만 먹고 있어도요. 돈 바칠 돈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돈이 기들어와요. 기들어와. 정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여러분을 돌아볼 필요 없이 주를 위해서 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축원합니다. 더욱이는 오늘 캠프입니다. 정말로 이 순회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엮는 거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성공한 전도자를 통해서 정말 세상이 어떻다는 것, 다 헛되고 헛된 것에 청년의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명령을 따르는 것, 잘 박힌 목과 같이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